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악으로 합니다. 오늘 이기면 오늘 전부 다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번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네, 오늘까지입니다. 아, 내일은 길잖아. 오늘 끝나고 다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하면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예. 앞에 잡아야 되고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투수입니다. 예. 밀어내면서 왼쪽에 안타. 고개 중심 오른쪽에 김지찬 갔습니다. 때렸고 이타구 좌중간 중견수 미치지 못합니다. 앞선 주자 김지찬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취득점 삼성 라이언스. 김영웅 6번 타자 시즌 3할 1푼 1리의 타율 3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웅 다시 한번 높게 떠오른 타구입니다. 오른쪽 담장 넘어갑니다. 왼쪽 투수의 이 몸쪽 볼을 당겨서 홈런을 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기술이에요. 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공 끌어당기면서 왼쪽 안타. 김원곤도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삼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성규가 몸에 맞습니다. 번트 포수 잡아서 1루에 충돌할 뻔 했는데 아웃카운트 연결을 했습니다. 풀카운트 6구 끌어당긴 타구 1루 잡고 자신의 베이스 밟으면서 일단 한 점 주고 아웃카운트를 올립니다. 홈으로 뿌리진 않았던 양석환 1루수였습니다. 몸쪽 들어왔는 양이지 포수. 그리고 이재현의 타구는 센터 쪽으로 역시 생각보다 멀리 우중간 담장까지 3루자 홈인. 그리고 이재현은 2루까지 도타성 연속 2루타 이재현. 좌우개 타고 우중간 담장 넘어갑니다. 구자욱 두 경기 연속 홈런.
재미있는 경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두산에게 맥키넌 왼쪽 담장 넘어갑니다. 백투백 홈런. 정말 킥 모션이 큽니다. 예, 없습니다. 바깥쪽 볼넷이에요. 초구를 때렸고 높게 떠오른 타구 우익수 잡았습니다. 조수행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제 재밌겠어요. 그렇죠. 투볼런 스트라이크. 땅볼 유격수 쪽 아웃 카운트 하나. 보시죠. 글러브 튀어서 아 손으로 손이 안 잡혔군요. 예. 어떻게든 패스를 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오게 좀 설정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스윙 삼진. 이렇게 3회를 넘기는 데니엘 레이였습니다. 사실 정말 자신감 있게 잘 돌린다 이런 생각 계속 보입니다. 이성규의 타구 왼쪽 담장 넘어갑니다. 정말 큰 홈런을 치고 있어요. 시즌 3호 홈런. 이게 계속 이렇게 굳어지면 좀 안 되는데 말이죠. 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엔 우중간에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가르진 못했지만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밀어서 왼쪽 좌익수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3루로 홈으로 김영웅 2루까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강승호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럼요. 오늘은 타구 결과가 좀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떴습니다. 2루수 김재상 잡아내면서 원아웃. 이제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뭔가 좀 기대감이
드는 선수인데요. 유격수적 땅볼 더블 플레이볼 2루 거쳐 1루까지 병살타. 결국 세 타자로 끝나는 두산 베어스의 6회 초 공격이었습니다. 김재상의 타구도 유격수 이번엔 글러브 맞고 타구 느려졌습니다. 2사 잡고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있는 박치고. 관중분들이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투수 홍원표 잡고 1루에.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삼성 라이언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홈런포를 앞세워서 승리를 거두면서 5할 승률을 회복했습니다.